일단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 뿌리자예요. 아, 힘들어 진짜.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분이 좀 구설이 좀 있는데 1970년 1970이 뭔데? 1월 9일생이에요. 나 그런 거 잘 몰라. 성은 양씨고 성별은 남자입니다. 양아치네. 뭐라고? 양아치라고. 그냥 선생님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느낀 대로 이야기를 했지. 네. 뭐라 그러지?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어. 눈이. 네. 매서운 눈에 너무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순간적으로 너무 넘치도록 채워진 사람이야. 내 느낌에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화려한 스타. 화려한 스타 생각이 나고 춤이 생각이 나요. 추미애가 생각난다. 춤! 춤! 아, 춤! 하고 한 춤 있잖아. 그런 춤이 생각나요. 근데 춤이 생각나는데 노래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가수들 노래 부르면 뭐라 무슨 댄서? 뭐 뒤에서 막 춤추는 사람도 있잖아. 백댄서. 백댄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아까 내가 채워지지, 그러니까 그릇이 내 그릇은 원래 정말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만족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정도 그릇을 갖다가 이만큼 더 채워버린 거야. 채우려고 채움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나 내 게 아니잖아. 내 거 아닌 것까지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한 4, 5 지금부터 말하자면 4, 5 그 무렵부터 이 사람 좆됐어. 4, 5년 전? 4, 5년 전부터 내 느낌이 그래. 4, 5 그 무렵부터 이 사람 새가 좆됐어. 날아가는 새가. 말을 하자면 우리가 하늘의 재앙이 뭐죠? 그 무슨 새라 그러죠? 하늘의 재앙을 갖다가 매, 매. 네. 우리 하늘의 재앙을 매라고 그러잖아. 네. 하늘의 재앙에 순간 하늘의 재앙까지는 갔어. 그 탑까지 갔어. 하늘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참새보다 더 못하게 돼버렸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이 10월, 11월, 12월까지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깊이 추락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참 내가 할애했을 때 지켰으면 참 좋았으련만 내가 할애했을 때 내 그릇을 좀 차지해놓고 아마 내가 봤을 때 명성이 되게 있게 보여요. 명성이 뭐 이런 석자를 된다면 우리가 초등학생들 좀 그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유명세를 타신 걸로 난 느껴져. 춤 쪽으로다가 노래 쪽으로는 안 나와. 노래를 못 알아봐. 춤 쪽으로다가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느껴지는데 그 내가 너무 욕심을 너무 크게 냈다는 뜻이지. 욕심을 조금만 줄였다면.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너무 자기가 키우는 욕심에 같이 휘말린 것도 있다는 뜻이지. 그 그릇이 조금만 덜 욕심을 내고 좀 정직하게 좀 갔더라면 좋지만은 요즘에 그런다 하잖아요. 정직하면 돈 못 번다 하잖아요. 근데 정직해도 돈 많이 벌어요. 좀 정직했더라면 나무 눈에 핏눈물 좀 흘리지 않았다면 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늘의 재앙이 완전히 참새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 되게 웃음이 나요. 막 그냥 웃음이 나고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 꽂고 네. 그 뭐야 이거? 나 춤을 못 춰서 미안해요. 이게 생각이 나요. 누구야 이 사람? 혹시 초보 선생님 아니야? 초보 선생님 아니야? 아니 양씨 아니야. 저기 초보 선생님 양씨 아니야? 이분이 알아요 근데? 뭐라요? 아 이분이 일단 나중에 썸네일로 알려드릴게. 어? 일단 내보내고 내보내고 아, 알려준다고? 네. 내가 줬다는 거 제목을 아는 아무튼 끝.